말로 이만큼 안 돼. 그래서 꽃자를 제가 세보니까 여섯 번이 들어갔는데 다가고 관련된 내용이신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예. 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처음에 글 주제랑 어떤 글을 쓸까 뭐 하다 보니까 뭐 일상이잖아요. 그래서 일상이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농장 이야기 쓰다 보니까 꽃자가 많이 들어갔네요. 저는 이제 새내기 1학년이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2학년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부럽고요. 저도 이제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도달하겠지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모임에 나오시고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치매가 앞으로 계속 이제 발생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을 이제 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계속 시리즈로 아마 아마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책으로 한번 써보려고요. 우리 작가님들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.